캐나다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지만 캐나다에 집을 구매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캐나다에 투자 목적으로 집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캐나다 집 구매의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제부터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을 비영주권자라고 칭하겠습니다. 왜 비영주권자가 캐나다에 집을 사려고 하는지, 어떤 제한들이 있고 어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캐나다에는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세금 문제는 어떤지, 어떤 종류의 집을 살 수 있는지 등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투자에 관련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는 채널 Ask Peter의 Peter Kim입니다. 제가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제 큰딸이 조언을 하더라고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을 눌러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에 하지 말고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얘기합니다. 커멘트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현재 토론토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토론토라고 말씀드릴 땐 GTA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GTA에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GTA가 무엇인지 모르게 제가 그냥 토론토에 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럼 GTA가 뭐냐? Greater Toronto Area라고 해서 토론토와 그 주변의 도시를 포함한 광역지역을 지칭합니다. 이 위에 지도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캐나다에서 부동산법은 주마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토론토가 위치해 있는 온타리오주에서 GTA 부동산 시장에 달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GTA만 또는 토론토 시에만 적용이 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끝까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정보는 GTA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주와 상황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최종 투자 결정은 꼭 전문가와 상의 후 하시기 바랍니다. 비영주권자가 캐나다에 집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먼저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고 영주권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시거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큰 부류가 되겠습니다. 매우 작은 콘도도 한 달에 약 2,000달러에 달하는 렌트비를 내야 하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분들이 왜 집을 사려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캐나다에는 기러기가 참 많습니다. 캐나다 구스포만 아니라 한국에서 온 기러기 가족도 많죠.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1-2년만 아이들을 어학연수만 하고 가려고 하다 결국 아이들이 캐나다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사고 눌러앉는 분들이 두 번째 경우가 되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캐나다라는 나라를 보고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한국 부동산이 아닌 캐나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처음 두 가지 이유는 너무 당연하니 더 이상 거론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토론토와 밴쿠버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탑10 리스트에 매년 상위에 들어오는 도시들이죠. 그리고 최근 한국 잡코리아 설문조사에 의하면 호주가 14%로 가장 이민하고 싶은 나라 2위, 캐나다가 22%로 월등히 높은 퍼센트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튼튼한 경제 기반, 안정적인 정부, 유럽과 비슷한 사회복지제도,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사회 분위기, 넓은 땅, 그리고 맑은 공기 등등이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이유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투자의 기본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은 투자의 제1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잃을 확률을 낮추는 것이 분산 투자이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격언이 있듯이 모든 자산이 한국에만 묶여 있지는 않으신지요. 8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집은 보통 아파트니까 자기 땅이 없다고 봐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모여 사니 서로 대화가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근처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다음은 GTA에 8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집입니다. 대략 3000 스퀘어핏이니까 84평 정도가 되겠네요. 건물 공간만 넓은 것이 아니죠. 바로 뒷마당에는 녹색의 나무와 형형색색의 꽃들, 다양한 새들의 노래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흙냄새, 잔디냄새도 맡을 수가 있습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죠. 그 집을 구매한다는 것은 집이라는 건물을 사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의 멤버십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캐나다라는 복지국가의 멤버십을 가지고 오십지 않으신지요. 같은 돈으로 이렇게 다른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한국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캐나다 부동산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럼 2020년 2월 현재 비영주권자의 부동산 구매 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주권자라도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단독주택, 콘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한국식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상가 건물, 농장, 포도원 등등 거의 모든 유형의 부동산 구매가 가능합니다. 개수에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참고로 캐나다에 집을 가지고 있다고 영주권 신청 시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부동산이 있어도 영주권 신청 시 가산점은 없습니다.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는 정부가 산정한 부동산의 가치의 약 0.7%에서 1%를 4분기로 나눠서 내는데요. 보통 정부 산정 가치는 시장 가치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랜드 타이틀 트랜스퍼 피라고 해서 부동산 명의 변경 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이게 대략 1.5%에서 2.5%가 되겠네요. Non-resident speculation tax라는 것이 비영주권자한테는 가장 큰 세금입니다. 온타리오 정부가 2017년 4월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을 시키고자 내놓은 정책인데요. 구매 가격에 15% 세금이 매겨집니다. 해당 지역은 Greater Horseshoe Area라고 해가지고 GTA하고는 약간 영역이 다른데요. 위에 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자, 캐나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 워크퍼밋으로 일하는 분들은 이 세금의 예외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향후 비디오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비영주권자로 캐나다에 집을 사셨어요. 그럼 당연히 렌털 하우스로 집을 돌리셔야 하겠죠. 그럼 렌털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하느냐? 캐나다는 세금법이 많이 다르죠.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심플하게 withholding tax라는 것이 있어서 gross income, 즉 지출을 제하기 전 총 수입의 25%를 CRA, 캐나다 세금청이죠. CRA의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음 두 번째 방법이 세금 절감에 더 효율적입니다. 비영주권자라도 자발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NR6 폼을 이용해가지고 렌탈 인컴을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Mortgage, Interest, Property Taxes, Property Maintenance and Repair 등등 지출로 발생하는 것들을 제할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세금 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금 법도 알고 부동산도 아는 저 같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비영주권자로 융자, 모기지는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 어디에서 집을 검색하는지, 오퍼를 넣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오퍼를 넣었는데 몸이 캐나다에 없는 경우 사인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지, 집 보험이 왜 꼭 필요한지 등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